창동 카메라에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. 상상길부터 시작합니다. 오늘은 10월 10일 10이 두 개이니 장땡이네요. 바닥에는 세계 각국의 영화배우 등등 인명이 적혀 있습니다. 평화롭습니다. 한글날 연휴를 맞아서 사람들이 비교적 많네요. 유명한 고려당제가 손님 항상 많습니다. 신전떡볶이 이 집도 유명한 집이라는데요. 강아지 지쳤나 봅니다. 남녀노소 골문 표정들이 반갑습니다. 아, 여기 그 넷플릭스 드라마 그 유명한 그 오징어 게임, 최근 히트를 치고 있는 오징어 게임, 여기 지금 뽑기, 달고나 뽑기. 아까보다는 줄이 좀 적은데 그래도 사람들이 밀리고 있네요. 저기 초록색 티에 빨갛고 흰 모자를 쓴 분이 75살, 75세 할머니, 허정남 할머니, 13년째 여기에서 뽑기를 하고 있습니다. 뽑기를 시작한 이래 최고 전성기를 지금 맞고 있습니다. 45년째 길거리 마켓을 했답니다. 잠시 보실까요? 사람들이 꽤 많죠. 서울에 뭐 홍대 입구에서인가 오징어 게임에 출연한 부부는 개당 2,000원 받는다. 여기는 지금 개당 1,000원씩 받는답니다.
천원씩 받는데도 불구하고 두 개 안 주나 그런다는군요. 방금 전에 제가 아까 회사하고 인터뷰를 했거든요. 할머니하고. 시민광장 쪽 길입니다. 요즘 블랙룩이 유행인 것 같습니다. 젊은이들 사이에서. 부림시장 쪽으로 가보겠습니다. 70, 80년대 정말 휴일이면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사람들의 발길이 붐볐던 창동, 유명한 마산 창동. 그때는 마산이 정말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절이었습니다. 마산 수출 좌회지역, 뭐 한일합섬 등등 해서 뭐 흔히 이야기하는 그 여성 근로자, 여공, 여성 근로자들이 뭐 수십만 명이 근무를 했으니까요. 수십만 명은 좀 뻥이고, 한일합섬이 한 10만 명 정도. 그래서 여성 근로자가 한 4, 5만 명 근무한 걸로 알고 있고, 수출 자유지역도 최고 전성기를 맞아서 거기도 한 4, 5만 명. 그래서 도합 여성 근로자만 마산 시내에 10만 명이 넘었습니다. 한때 대단했었죠. 지금은 통합 창원시에 뭐 묶여서 마산이라는 도시 이름도 잊었지만은 100년이 넘는 전통의 도시가 마산입니다. 이상 십자가처럼 펼쳐진 창동 본거리 혼또거리를 걸어봤습니다. 달고나 대박나세요. 텐텐 10월 10일 장땡 여러분 모두 대박나세요.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